안녕하세요. 비프로의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C 메이저 스케일 마지막 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 거는 마지막 시간인데 요 C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4번째 5번 줄의 14번째 플랫 C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요. 손가락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3번, 4번, 그다음 2번, 4번. 요 1번이 요 13번째 플랫으로 가게 됩니다. 1번, 그다음 2번, 4번. 1번과 2번에는 중간에 하나의 플랫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이 하나의 플랫을 두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똑같은 1번, 2번, 4번이 똑같이 넓게 벌리는 이 손이 제일 위에 6번 줄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번 줄부터 시작하게 되면 13번째 플랫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15번째. 그 다음에 또 4번이 17번째로 누르게 되죠. 1번, 2번, 4번. 그리고 요 1번이 내려오면서 요 C 자리 14번째. 그다음에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3번, 4번. 그다음에 2번, 4번. 1번이 넓게 앞으로 가서 1번, 2번, 4번.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C 메이저일 때 B 로크리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오른손 이코노믹 피킹으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워도 이 손가락 블락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꼭 외우시길 바라고 제가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프로의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